안녕하세요. 나름 풍부한 연애 경험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25살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플을 통해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 위험한 고인물 씨 맞으시죠? 와, 눈빛 대박이다. 빠져서 죽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뭐 커피나 원샷하고 하실까요? SNS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남신이었던 그 남자들은 그저 마스크 덕분에 살아남은 것일 뿐 현실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썰리지도 않을 것 같은 두툼한 순대 입술부터 좋게 1m는 될 것 같은 긴 인중. 아, 이건 개콘술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까지 마스크 안에 뭘 그렇게 숨겨두는지 언제부턴가 상대가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이 제일 긴장되더라고요. 연속되는 실패에 반쯤 포기한 마음으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발. 제발. 깎아놓은 듯한 코에 시원시원한 인맥, 얄쌍한 V라인까지 완벽했어요. 이후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그는 곧 제 남자친구가 됐죠. 그런데 남자친구랑 같이 한강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봐봐. 자기야, 아직 코로나 안 끝났으니까 응?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는 껴야 돼. 알았죠? 그렇긴 하네. 뭐 잠깐 사진 찍는 건데 뭐. 마스크 필수. 남자친구는 제가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곤 해요. 야외에서 뭐라도 먹으려고 하면 빨리 다시 끼라고 재빠르게 휙휙 올려주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 시국에 만나기도 했고 건강 염려증인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그러다가 일주일 전쯤 첫 뜨밤을 보내려고 함께 누워있던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 아, 자기야! 뭐 하는 거야? 마스크 역할 해주는 거지. 섹스할 때도 안전이 최고니까. 아니다, 그냥 마스크 끼고 해보자. 안전하기도 하고 색다른 느낌도 나서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뭐? 아, 지금? 그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됐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길래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지만 뭐에 홀렸는지 마스크를 끼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전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좋다며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자고 난리더군요. 그 이후 지금까지 3번이나 마스크를 끼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뽀뽀, 키스는 물론 입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포기한 채로요. 아니, 그래서 우리 그날 이후로 마스크 끼고 한다니까? 야, 네 남자친구 진짜 이상하다. 그거 네가 마기꾼이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다른 데에 비해 학원이 좀 발달했잖아. 그런가? 제가 퇴짜놨던 사람들처럼 남자친구도 제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건강에 민감해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 남자친구의 진심은 대체 뭘까요? 약간 이 여자분도 이 사연에 따르면 소개팅 했는데 마스크 벗자마자 야 커피나 하고 가자 이럴 정도로 얼굴에 너무 집착하시는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마기꾼일 수 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남자친구의 애인이 마스크 끼고 하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그런 거면 입을 막지 이런 거는 좀 뭔가 행위의 플레임 같기라도 하잖아. 이 마스크 말고 마스크를 조금만 올려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거랑, 아, 역시. 이렇게, 그럼 뭐 다. 역시. 재밌을 것 같은데.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좁게 해서. 아니면 의료진이랑. 좁게 해가지고. 제가. 아니, 혀를 깨물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실제로 이게 재밌게도 코로나가 2020년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때 뉴욕 보건부가 섹스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를 안전한 성건강 행동 강령에 포함을 시켰었대요. 아, 진짜? 그래서 코로나 때에는 콘돔이랑 마스크가 동급이었던 때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두 개를 막아놓는 거네요. 아, 근데.
그런 거면 그냥 다 덮지. 일 다 쓰고 그냥. 아 근데 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안전에 너무 민감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쪽일 수도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가까이서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호흡이 그렇게 그렇지, 쓰고 하는데. 사실은. 나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를 끼면 모든 게 제어, 그러니까 방어된다고 생각하셔. 심리적으로. 부적같이. 아, 이렇게 테스트해보면 되겠다. KF94가 아닌 걸 하면. 아, 안전인지 아닌지. 건강을 위한 맞네, 그, 아니면. 여기 뚫려있는 거. 어. 아, 그냥. 비닐로 돼 있는 거? 그렇지.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아무튼 그런 거거나. 어, 그래도 나는 그냥 남자가 약간 그런 성적. 판타지가 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색다른. 아, 그럼 마스크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미인 막는 그런 거라면. 뭐? 아, 뭐지? 아, 그래도 구멍을 좀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키스는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의지만 있으면 혀로도 뚫을 순 있죠. 녹여가지고. 섹스할 때만 그런 거면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떤 특이하다. 여기까지 마스크 쓴 모습일 때 진짜 이상형이었던 거지. 막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썼을 때는 제일 이상적인 얼굴로 상상이 되잖아요. 아, 그렇네. 밑에가 그치.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상상하게 되고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그거라면 너무 변태인 거 아니에요? 너무 변태죠. 맞아.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배신감이 드는 것 같아. 네. 생각해보면. 베레모도 진짜 섹시하잖아요. 베레모도 요즘 베레모 진짜 그런... 개섹시하거든요. 베레모. 내가 볼 때는 뭔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게 뭔가 좀 어떤 자기만의 쾌감이 뭐가 그런 게 있는가 봐. 패티시 아니면은? 패티시 쪽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번에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한테 그냥 단순히 지금 하관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아까 내가 농담한 것처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뭐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뭐가 이게 좋다. 막 이럴 수가 있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보고, 뭐. 여기저기. 그래서 뭐, 오빠한테도, 아니, 오빠도 가려고 했잖아. 이렇게 또. 아니, 이제 소개팅 어플에서 요즘 되게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고. 아. 소개팅 어플이. 틴더로 좀 많이 만나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애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썸을 이렇게 타는데 그 친구 핸드폰에 깔려 있더라고요, 틴더가. 그래서 전 그때 그냥 얘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고. 가끔 그걸로 술자리 그거 내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떻게? 그게 하면은 그 사람의 뭐 등급이 뜬대요. 그래서 꼴등한 사람이 술값 다 내는 거. 막 별점을 잘 알아. 얼굴이랑 얼굴로 평가하는 거야. 그냥 얼굴로, 외모로 이 사람의 이제 뭐. 그게 제가 좀 해봤어요. 등급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저 5점이 원래 통과돼가지고 그 어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술자리에서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못 들어가. 아씨 뭐야? 진짜 높아요. 아, 못 진짜? 들어갔어요. 네, 전 통과가 안 되더라고. 네가 이상하게 했나 보지 왜 이러고. 아니요. 진짜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한 사진이 없는데. 근데 재밌긴 했어요. 보는 순간. 재밌긴 재밌는데. 안녕하세요. 매주 클럽에서 스트레스 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있었는데 딱 봐도 제 스타일인 남자가 근처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길을 보내다 보니 결국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전화번호? 화면 속 메모장에는 몇 시에 왔어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준비했다. 저도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내숭을 좀 떨며 답을 적어 보여줬죠. 한동안 메모장과 귓속말로 대화를 하다가 잠시 거울도 볼 겸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머리도 식힐 겸 담배를 피우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 남자도 거기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하길래 이때다 싶어 옆에 앉아 같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죠. 그가 저한테서 좋은 향이 난다고 하길래 핸드크림 향일걸? 맡아볼래? 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잠깐 냄새를 맡은 뒤에 좋네, 나도 발라야겠다 하더니 자기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문지르는 거예요. 완전히 끼물이네. 그때 번호를 물어볼까 잠시 망설였었는데 그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들어간다며 일어났어요. 저도 인사하려고 손을 들다가
실수로 제 다리 사이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렸는데 다리 사이? 그 순간 그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와 제 다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고 담배꽁초를 비벼 불을 끄더라고요. 그때 공기가 묘해졌습니다. 분명히요. 우와, 저거 굳이 되게... 다리 사이에 있는 꽁초 담뱃불을 꺼줬다는 건 확실한 그린라이트가 아닐까요? 제가 번호라도 먼저 물어볼 걸 그랬나요? 안 물어봤어요? 그럼 끝났나 보다. 이제 이게 뭐야? 끝이에요? 이게 뭐야 이 사람아? 와.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린라이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되게 재밌게 논 것 같아. 맞아, 이게 그린라이트면은 그 클럽에서 그린라이트가 너무 많아. 아니, 왜냐면 그 이상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호감이 있냐 없냐인가? 가능? 호감 정도로 할까요? 호감 정도? 호감 있으니까 말을 시켰죠, 사실. 그리고 말을 시키는 거잖아. 아까 막 이렇게 손도 비볐다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아, 근데 호감 정도 누르기도 좀 애매하다. 맞아, 맞아. 내가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봐서 거기 문화를 잘 거기까지 갈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아니, 시시한 거, 시시한 거. 아니, 우리 때는 나이트클럽이지. 근데 나이트클럽하고 클럽은 완전히 다르다고. 완전 다르다. 저 두 개 다 가봤어요. 그렇지. 오빠는 세대가 더 크지. 아니, 그게 장소가 클럽이 아니면 100% 이건데. 클럽이어서. 예. 맞아, 맞아. 아까 여기서 둘이 이러고 붙어 있던 애들이 나중에 또 다른 팀을 이루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랑 있었다가 절로 가. 이게 뭐 전혀.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뭐 장소기 때문에. 꽤 진한 스킨십이. 근데 그것도 있죠. 이게 여자가 이렇게 난간 앞에서 이렇게 숨 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와. 그럼 이 사람 얼굴을 모르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제 같이 간 친구가 있는데 대신 봐줘요. 아, 그 다음에 나를 끌고 가요. 대박. 아, 그래요? 한 대. 와. 맞아, 맞아. 뭔지 알겠다. 예, 예. 보통 팀워크로 안 되겠네. 네, 이제 진짜 친해야 돼요. 나 너네들 들어갈래. 이렇게. 같이 가면. 야, 근데 그 남자는 얼마나 놀랐을까? 이렇게 얼굴도 안 봤는데 쓱 가면 어떻게 알았지? 얼마나 놀랐을까? 어떻게 보진 않고 다 알지? 몰랐어요, 이거. 와, 모르셨구나. 무대에서 이렇게 추는 거 말고 그냥. 클럽에서 화려하게 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해. 내가 봤던 가장 최악이 여자 네 분이서 이렇게 계셨어요.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추고 계셨어요. 네 명이서. 근데 남자 한 분이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 그 네 명 동그라미 주위를 그러다가 틈이 딱 난 거야. 그 사이를 이렇게 들어가. 그 사이를 이렇게 들어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싫어. 근데 이거 제가 거짓말처럼 쫙 터지더라고. 너무 싫어. 아, 웃겨. 야, 이거. 사회에서 거리두기 댄스. 밖으로 들어가도 끊어서 들어가도. 너무 재밌다. 난간 너무 재밌다. 뭐 다른 거 얘기도 좀.